특별 선물을 보내신 분은 바로 편지. 동근이 형 아버님께서. 동근이 형 아버님께서. 진짜요? 오. 오. 아.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함께하지 못해서 밤을 새면서 편지를. 오.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니까. 다음에 우리 결혼 기념일도 가면 나 저리 할긴데. 예, 동근 아버지라고 네. 딱 적어서 형이 한번 편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시나요? 진짜로. 아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웬일이요? 아,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오. 45주년 결혼 기념일에. 여보. 살아온 지난 날들이 그림처럼 생각납니다. 와, 표현이 아주 다른데.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렵게 시작하여 언덕배기 서민 아파트 5층까지 등에 업고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이별을 눈물로 견디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던 날.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며 함께해준 당신의 희생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동이네.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표정만 짓고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그동안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아껴주고 양보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2024년 10월 18일 동건 아버지 쓴. 야, 아, 따뜻한데? 누나, 이거 약간. 야, 이거 미우생 문학상이네. 야, 아, 잘하네. 너무 감동적인 네. 글입니다, 정말로. 와, 마지막에 이제 네. 추신이 있어요. 추신이 있어요. 추신. 어. 추신. 비타민C 식전을 2개 식자로. 아, 거짓말. 야, 거짓말 아니야? 비타민C 식간에 2개 식곡체. 야, 비타민C. 저거 때문에 그러네. 식간에 2개 식. 마지막 저기 조금 안 좋네. 네, 저게 좀 아쉽네. 하도 안 먹으니까. 잘 안 먹으니까. 야, 그래도 뭐 아주. 감동이네.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분이시라.